하나 둘 셋 넷 같은 걸 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동요 엄청 듣잖아요. 그리고 그게 엄청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동요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담을 들으면 그런 게 있어요. 동요 같은 부분. 부남 1집 앨범 제목이 우리는 깨끗하다잖아요. 애가 진짜 단순하고 깨끗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거 해갖고서 아프리카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병아기가 음악 하자고 그러지? 병아기가 음악 하자고 해서 카바레 우리가 집에서 장난치던 음원을 카바레 갖다 준 거예요. 그때가 한 1월인가 그랬는데 5월에 발매를 하지. 우리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취미로 그냥 재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내고 가라. 그럴까? 주저앉았는데 한 2년 만에 앨범이 나왔어. 막상 하려니까 뭐 또 그냥은 안 되잖아. 웅이는 20대 후반까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혼자 기타 치고 노래 만들고 그걸 누구한테 들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데뷔했을 땐 이미 걔는 충분히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립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앨범 나오고 쇼케이스 하고 나는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에 쇼케이스 하고 뒤풀이 했지. 막 회사 사람들 많았거든 그때. 그래 하는데 아유 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잘들 지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물어보면은 어떤 요소를 얘기한다거나. 그런데 걔가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무드라 그랬어요. 모호한 말인데 웅이는 그런 모호함을 되게 잘 다뤄요. 그게 또 군함인 것 같아요. 그 모호함을 잘 다루는 거. 1집 때는 라이브가 그렇게 좋은 밴드가 아니었어요. 라이브가 좋은 밴드가 아니었는데 글쎄요 이게 너무 개인적인지 모르겠지만 1집 내고 활동하던 즈음에는 웅이가 알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 하던 알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무모하게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음악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음악만 했으니까. 아니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시작이야. 아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야 계속. 근데 병아기는 나 이렇게 해놓고 지는 도망갔고. 군함 음악이 뭔가 이렇게 크게 아이디어가 있고 뭐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 덩어리를 그 덩어리 자체로 설득하는 게 그 덩어리의 힘? 같은 걸로 설득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앨범을 보면은 1집에 들어갔던 노래가 한 곡 들어갔어요. 4집은 1집이 나오고 그리고 얘가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늙어서 2집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1집이랑 닿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고 얘가 되게 뭔가 무던해지고 그런 부분도 좀 느껴지고 네, 저는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싱가포르 다시 하는 거야, 이 앨범에. 뭔가 나 이제 혼자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다. 그 1집에 있던 곡이. 웅이는 너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려고 한달까? 네? 웬만한 아티스트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 안에서 타협을 해요. 네? 타협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기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원래 외롭죠.